차라리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모든 걸 놓아버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신 할머니 위패조차 제대로 안치하지 못해 저리 그저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군사들을 육군에 넘기시고 평안이 깊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십시오. 네가 상감에 대한 원한이 깊구나.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임금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아버님, 이제 다 죽고 열두 척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수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저 미력한 군사들로 전장에서 승리한다 한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오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그 백성은 저 살기만을 바랄 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도 말씀이십니까? 밥술 마저 뜨거라. 아까운 밥이다. 들리느냐? 나는 저 소리가 칠천령에서 죽은 자들의 곡소리로 들린다. 아버님의 보관은 정녕 저 구성뿐이옵니까?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극복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없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목베인 오상구처럼 엄한 규율로 다스리는 것만이 그저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님께서는 대체 이용할 순 있을 것이다. 뭘 두려움을 말입니까? 옥석이 죄수사 이수사 억울하고 자꾸
은 받으시기를. 아니 이보기는 어디들 가시는가? 예수사, 예수사, 복숭이. 이보기들 어딜 그리들 바삐 가시는가? 李春信の亀甲船が燃えたとのことでございます。なんだと。李春信の神から火の手と煙があがり、石膏を放ちましたところ、亀甲船か灰の山と化していた殿のことでございます。確か最後の亀甲船であったな。さようでござりまする。李春信にもう船はござりませぬ。 大道門 当然 聖堂には遮るものはないのじゃ。 お見事。 法で近いから 東道殿の力強さが ちょっと待ってまいります。
今の我らに必要な精神ではなかろうか。なんテロリストが아니다。대한민국독립군대장이다。이제군선도없습니다。대체한줄일자진이라는것이진법이라할수있어。장군이어찌되신것이아니오。맞소이다。저소리들이안들리시오。이대로대조군을당할수는없지요。특단의방책을세워야될것이오。특단의방책을。특단의방책이라는게대체무엇이오？저배설철은통지서를다시시해라도하잔말이오？아니그런것은아니지요。헤헤이거사태가시급해서좌회전경음란대감께청간을넣을수도없는일이고。가봅시다。어디를말이오？내가설득해보리다。설득이안되면내장군께목숨을내놓겠어。전하지금수군을파하시면적들이서해를돌아바로전하께들이닥칠까신은다만그것이염려되옵니다。아직신에게는열두척의배가남아있사옵니다。죽을힘을다하여싸우면오히려할수있는일입니다。신이살아있는한적들은감히우리를업신여기지못할것이옵니다。장군소장안위목숨걸고한말씀올리겠습니다。이싸움은불가합니다。불가합니다。아무리적들을울돌목좁은수로에서막는다한들구선도없는마당에결코승산이없는싸움입니다。부디훗날을도모하십시오장군。장군정녕그리생각하느냐？뜻을거두지않으시려거든소장의목을베어주십시오。차라리장군의칼에죽겠습니다。너희들의뜻이저항그러하다면좋다。포구진영앞에군사들을모두불러모으거라。예예김돌선과황보만은가져왔는가？예장군。부어라。묻지않고뭐하느냐？부어라。예불을놓아라。예장군여러분세력을일으켜라장군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아버님, 대체 이 강한 두려움들을 어찌 이용하시겠단 말씀입니까?